우리나라에는 어디가 더 이로울까요? 트럼프가 더 이로울까요? 바이든이 더 이로울까요? 지금 이게 제가 질문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질문이 안 되니까. 사회자가 일로 갔어. 사회자가 가운데로 가셨어.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누가 이렇고 이제 그 네. 근거를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합시다. 네,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떤 왜 근거가 아니, 뭔가요? 저야말로 평생에 살아온 가치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너무 싫어요. 근데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지 하면 단연 트럼프예요. 이게 왜냐면 한국에 족쇄를 쥐어왔던 것들이 있어요. 미사일 사거리, 탄도 중량, 남북 간의 긴장 상태에 펜딩, 유지 모든 것이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류 사회가 이미 설정한 채 그리고 몇십 년이 온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유일하게 흔들어버리는 게 지금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뒤에 강료들, 공화당 내 유력인사들 말도 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바이든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일본을 싫어해서 일본을 자꾸 안 보려고 그러지만 미국 의회에 한꺼풀만 버티면 뒤에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다 앉아있다는 거야. 맞아요. 돈으로 수십 년 동안 키운 사람이니까 네. 얼마나 무서운데 네. 그 바이든이 의미하는 바이든의 집권이 의미하는 바는 동남, 동북아시아를 일본을 전면에 내세워서 무언가를 개척하되 한국은 그 하부 단위로 들어가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구도가 강화된다. 절대로 안 변한다. 예. 바이든이 훌륭한 인격자일 수도 있고 미국의 품격을 좀 더 갖춰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시절의 그 악몽으로 돌아간다. 오바마 시절의 한일 관계,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바이든 역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만세! 그렇죠. 오바마 시절의 한반도 전략은 무시 전략이었으니까. 북한을 의도적 무시하면서. 네, 의도적 무시 전략이었죠. 아니 일본의 자위대가 유사시에는 네. 한반도에 갈 수 있었고 올 수 있는 집단 자위권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을 한 그러니까 거냐고. 일본을 추구로 해서 한국이 그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는 게 오바마의 기본적인 한반도 그렇죠. 한반도 이렇게 전술이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고 바이든 역시 그 전술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 오바마 시절의 전술을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도 아니면 뭐일 것 같아요 도 아니면 뭐 근데 어쨌든 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더 좀 기대고 싶은 그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근데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누가 되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구상에 일정한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누가 되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공동의 인식을 보다 강고히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문으로 대답하면 트럼프가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할 거다. 트럼프가 좀 낫다. 아, 정답을 얘기해 주시네요. 예.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누가 되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헤쳐나가야죠. 하려고 했는데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이렇게 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이 텐션이 저는 정말 항상 존경스럽습니다.